오는 토요일 LA 한인타운 올림픽가에서는 대규모 가두 시위가 벌어집니다. 범아태계 단체들이 연합해 아시안 혐오범죄 중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LA경찰국장이 한인타운 대형 상가 두 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불안해하는 한인업주들과 고객들에게 상권 보호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무장한 채 경찰과 언쟁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흑인 남성은 경찰서 경내 입구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재료부터 포장 용기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방역 기준이 한 단계 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수용 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개방되는 공공장소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더욱 커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한인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가두 시위가 이번 토요일 올림픽가에서 벌어집니다. 시장과 연방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까지 대부분 참석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 등 주요 아시안 단체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한인 사회가 중심이 되어 나서야 한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펼쳐집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토요일 타 아시안 커뮤니티들과 함께 아시안 혐오 중단을 외치는 가두 행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인종 혐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한인회가 주체가 되었고 시에서는 이제 마크릴리 토마스 시의원이 십지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제 스폰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타 아시안, 뭐 에프컨 이런 대형 타 아시안 단체 그리고 이곳 코리아타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라티노 뭐 오미스 유니도스라는 라티노 단체도 합류하게 됐고 이번 거리 행진에는 아시안계는 물론 라티노와 흑인까지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존리 LA시 의원과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물론 에릭 가세티 LA시장까지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치인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11시에 한남체인 앞 이제 올림픽하고 베렌도 길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멀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면서 같이 걷는 시위 행진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펼쳐지게 될 이번 시위에는 데니엘 데이킴 등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한인들도 직접 나설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 경찰국장은 한인타운 한복판의 대형 상가를 직접 찾았습니다. 아시안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갤러리아와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직접 찾은 LA 경찰국 마이크 머 국장. 우선 빈발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불안해하는 업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경찰력을 한인타운을 포함한 아시안 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ake sure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understands that LAPD stands with you and that there's people. 아시안 혐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나 상가 고객 모두에게는 경찰국장 방문으로만도 불안감이 해소됐습니다. 사실은 좀 불안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직접 또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험은 이렇게 와주셔서 아무래도 더 조금 더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LA 경찰국장이 앞장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인 건 한인 사회에선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고 경찰국장이 여기까지 오신다는 게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오히려 감사한데.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경찰국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안심도 시켜주시고 경찰국에서는 한인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특별히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고 한인 사회가 많이 이제 이렇게 걱정도 하고
또 불안해 있을까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업소들을 들리면서 우리 경찰이 경찰과 업주들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을 때 혐오 범죄가 발생하는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연방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연방 검찰과 연방 수사국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라도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연방 검찰과 연방 수사국은 각 지역 경찰과도 긴밀히 공조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엄격한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60대 아시안 남성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을 아시안 혐오 중단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지 오크랩키 씨는 퇴근길 뉴욕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30대 흑인 남성이 좌석에 앉은 60대 아시아계 남성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마구 때린 겁니다. He was in a complete state of shock. I took my scarf off and I built a tourniquet around his head. 가해자가 때리면서 내뱉은 혐오 발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What did he say? He called him a mother Asian. Oh. I'm a 9/11 survivor. Mm-hmm. You know, I survived the buildings. Past Friday wa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a true hate crime. 뉴욕 경찰은 가해자를 붙잡아 증오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아시아계 혐오를 중단하라는 시위대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아이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던 이 여성은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부부는 한국계 상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나서 순찰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Try to make do some real things to take some steps by making it easier for people to report crimes to make sure that the police are paying attention. 우리가 이제 지금 때다. 이때 우리가 서로 모아야 되고 같이 정말 나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을 아시아 증오 중단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뿌리 내리고 사는 아시아계를 이방인 취급하며 혐오하는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총격 사건이 이제는 경찰서 경내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경찰서 출입구 바로 앞에서 경찰과 심한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노란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올림픽 경찰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30대 흑인 남성이 경찰서 입구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과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에 총상을 입은 흑인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s an officer spoke with the individual, the officer noticed that he had a handgun. The officer immediately put out a help call, and an officer-involved shooting occurred.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이 소지했던 반자동 권총도 확보했습니다. 이 남성과 경찰 사이에 정확히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안전수칙에 따라 일반 주민들의 경찰서 방문은 제한된 상태여서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평일 대낮, 그것도 경찰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주변 상인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는 차량 타이어 터지는 소리로 알았고요. 바로 경찰서, 올림픽 경찰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당황스럽죠. LA 경찰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은 이번 주에만 6건이나 발생했고 올림픽 경찰서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요즘 물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재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포장 용기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르지 않은 상품이 없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야외 영업은 물론
제한된 실내 영업까지 재개한 한인 요식업계. 업소들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지만 새로운 고민거리도 생겼습니다. 최근 식재료 가격은 물론 포장용기 등 식당용품 가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이닝을 하고부터 25% 다이닝하고부터 더 올랐습니다. 기다렸다가 식재료 공급하시는 분들이 때는 이때가지고 모든 식재료가 다 올랐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조금씩 나타나던 가격 상승세는 경제재개 분위기 속에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가격은 상승했지만 그만큼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업소들은 울상입니다. 모든 면에 다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오른 식자료가 없이 다 올랐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식자료 값이 올랐다 해도 지금 뭐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육과 공산품 등 일부 품목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공급 차질로 가파른 가격 인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제 공산품 가격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공산품들, 한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것들. 유통 관계자들은 당분간은 원활치 못한 공급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방역 기준이 조만간에 한 단계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바르면 다음 주부터는 오렌지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수용 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방역 1단계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오렌지 티어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방역 단계를 오렌지 단계로 내릴 방침입니다. 오렌지 티어로 기준이 낮아지면 식당을 비롯해 교회 그리고 소매업소 등은 50% 내에서 실내 영업과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체육관과 볼링장 등은 입장 인원이 수용 규모의 25%로 늘어납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려 3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청정에너지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에도 대규모 지출을 늘려 노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측은 추가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에는 무려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대규모 추가 부양책에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했던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0대 초반의 시리아계 임자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또다시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Oh my God. Guys, we got people down inside King Supers. Look, there's...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21살 남성 아흐마드 알리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돌격소총인 AR-15를 소지하고 전술용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등 중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I just said, Nicholas, run. And he said, no, don't move. I said, run right now. We have three seconds. And he started running. And then he shot towards us. My recollection was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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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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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know, by the end of that series, I was probably in the back already.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정신 이상을 겪고 있었던 피의자 동생의 언론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격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While the flag was still flying half staff. For the tragedy, another American city has been scarred by gun violence and resulting trauma.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강력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신냉전 구도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미국과 EU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인권유린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6개 나라의 관리 11명과 4개 단체를 제재했습니다. EU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됩니다. 중국에 대해선 신장 지역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This package includes four individuals and one entity from China who have had an active role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Chinese policies in Xinjiang. EU가 인권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건 1989년 베이징 태난먼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과 캐나다도 대중국 제재를 발표했고 미국도 중국 관리 두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유럽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동맹을 복원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EU 인사 10명과 단체 한 곳에 대해 맞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중국 주재 EU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서방의 제재에 대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과 밀착하는 모습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에 공헌하겠다며 미중 갈등 국면에 한반도 문제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세력과 진영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신냉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앞으로는 한국으로도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예약 사이트에 한국어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무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합니다. 한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며 사전 예약 없이 순서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로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주정부 운영 예약 사이트에 한국어를 포함해 총 12개 언어로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가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신상신고를 안내했습니다. 뉴욕청 형사관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등 해외에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 중 2021년 6월에 보훈급여금 안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신상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노동산업국 부국장에 한인 조 이 씨가 임명됐습니다. 톰 울프 펜실베니아주 지사는 현재 노동산업국장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해온 조 이 씨를 주 역사상 아시안 최초로 노동국 산업국 부국장으로 승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국장은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CIA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12월부터 펜실베니아주 행정부에서 일해왔습니다. 귀네 카운티 공립학교가 오는 8월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엘 테일러 임시 부교육감은 내년에는 대면 수업을 강력 추천한다며 디지털 수업을 원하는 학생은 4월 4일까지 신청을 통해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미 인도양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군사 대비 테스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이 발사한 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이었다고 특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이 핵 도발을 재개할 경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신경 써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이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 정보당국이 탐지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긴급해졌다고 세 명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보통 탐지 직후 합참이 발표하는데 며칠이 지나 외신 보도로 알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의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의 공격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없다며 강력한 군사태세가 필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은 3년째 빠졌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제안국에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한세영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됐습니다. 2003년 이후 올해까지 19년 연속 채택입니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을 촉구하고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와 인도적 지원 기구의 활동 허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도 언급하고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처음 다뤄졌습니다.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는 불참했습니다. 한국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건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3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라며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예진을 마친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어 김 여사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10명도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는 6월에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수 목적 출국자에 대한 예방접종 절차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로 오늘은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상 반응 여부 확인을 위해 30분간 보건소에 머문 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접종 후 편안한 상태라며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뜻은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지 말고 순서가 되면 접종받아 달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의 2차 접종은 5월 중순쯤 진행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후보. 여권의 박영선 후보는 자신을 서울의 미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박영선은 미래고 오세훈은 과거다.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된 직후 나온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일성입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할 때 만들어진 새빛 둥둥섬 등을 예로 들면서 전시행정을 했다는 주장을 폈고 서울시민은 그런 행정이 반복되길 원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TV 토론회에선 박 후보의 화법이 더 직설적이 됐습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 시장직을 사퇴한 전력과 관련해 10년 전 실패에도 여전히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왕 대 철수왕의 대결에서 사퇴왕으로 단일화가 이뤄졌다며 야권 단일화를 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는 오늘은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에게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 청년 창업특구를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과거 대 미래란 이미지로 선거의 틀을 끌고 가는 한편 정책 행보에도 힘을 쏟는 두 갈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한 안철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돕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지 4시간 뒤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안 대표는 원칙 있게 졌다고 승복했습니다. 막힌 곳은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양보하면서 뚫어냈고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를 돕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후 석 달 동안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안 대표가 추격자인 오세훈 후보에게 석패한 배경엔 제1야당 단일 후보를 강조해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벽이 높았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야권 후보 원샷 경선, 2월 중 단일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고비마다 던진 안 대표의 승부수는 3자 구도라도 이긴다, 3월이면 충분, 안 대표가 입당하면 된다 등 김 위원장의 방어에 막혔습니다. 말싸움의 상대도 안 대표와 김 위원장이었습니다. 파트너에게 그런 도를 넘는 말씀하신 것은 이적 행위다.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김 위원장은 승부가 결정된 오늘 모처럼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주변에선 내년 대선 도전 의지로도 풀이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광야를 태우는 불길, 한 톨의 불씨부터 시작합니다. 봇물도 이미 터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요구를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혐오, 증오 범죄 뒤켜는 숨어있는 차별부터 없애야겠습니다. 법, 제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아시안 차별금지법을 특별히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금은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 꼭 필요할다는 생각입니다. 이병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